깊은 눈매, 두툼한 입술, 오똑한 콧날. 이 매력적인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2013년 최고 대세남 이종석. 안 할래요. 그가 이토록 당황한 이유는? 참 난감한 질문.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이종석 씨와의 즐거운 데이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창 촬영 준비로 분주한 한 스튜디오. 이곳에서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종석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순조롭게 시작된 촬영. 그런데 이종석 씨 손짓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시계를 보여줘야 하는 촬영이다 보니까 손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포즈가 바닥이 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와우, 이렇게 잘하는데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없는데요, 사실. 이런 거. 잠시만요, 이종석 씨 변신하고 가실게요. 느낌 아니까. 언제 고민했냐는 듯 자연스러운 포즈를 선보이는 이종석 씨. 그런데 살짝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밥을 먹었더니 배가 나왔지. 소화가 안 되잖아. 하지만 소화 불량보다 더 고민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이 컨택. 스타라면 카메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 하지만 이종석 씨에겐 남모를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터뷰 공포증. 워낙에 좀 말을 격리해서 딱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쩜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인터뷰 공포증이 있는 종석 씨를 위해 준비한 와이드의 별미 낚시 토크. 파이팅. 이종석 씨는 벌써 세 번째 도전인 만큼 그 실력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아니, 종석 씨 시작부터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버튼 누르시면 내려가요. 아, 이거? 오, 그러네. 아마 이제야 사용법 터득했어요. 아, 이거 정말 힘든 게임인 것 같아요. 종석 씨, 많이 당황하셨어요? 네, 10번입니다. 나만의 패션 비결을 공개해준다면? 모델 출신답게 완벽한 황금 비율을 자랑하는 이종석 씨. 매번 남다른 패션 감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패션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팔 길이? 팔이 좀 원숭이처럼 길어요. 사이즈를 좀 맞춰 입는 게 좀 힘든, 사이즈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확인 들어가 볼까요? 살짝 짧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멋지기만 한데요? 사이즈만 잘 맞춰 입으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은 사이즈. 아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순 없죠. 괜히 낚시 토크가 아니거든요. 3번 물고기의 미션, 망원 종결자 이종석. 아, 내가 굉장히 머리빨이 심한 사람이구나. 망원은 알았고요. 머리에 보통 힘 준다고 하잖아요. 좀 멋을 낼 수가 있는데 정말 정직하게 딱 상투를 틀고 거울을 보면 정말 못생겼더라고요.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종석 씨. 이번엔 또 몸매 망원으로 화제. 그래도 30점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태어난 선수를 롤모델로 하는 캐릭터였어요. 운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단언컨대 기대하고 오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상남자의 매력까지 고루 갖춘 배우 이종석 씨. 앞으로도 와이드와 자주 데이트해요. 네, 엠넷 아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종석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